저 물 어떡할 거야? 어, 그래도 이렇게 지난번보다 무가 더 컸어? 이거 어떡해. 무가 막 이만해. 안녕하세요, 소펀입니다. 여기는 벌써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. 뽑아 먹었어. 무 심은 자리인데 무가 너무 잘 돼갖고 맛있나 맛없나 맛을 보려고 이렇게 쭉 뽑았더니 한 열 몇 개는 벌써 뽑았어요. 진짜 무를 올해 서리가 내리기 전에 일찍 수확해서 보관을 하려고 일찍 심었는데, 심어서 너무 일찍 심었나봐요. 올해 날이 너무 따뜻해. 주말까지는 아침에도 이제 막 12도 막 그렇게 올라올 것 같더라고. 낮 기온은 막 25도 뭐 올라가고요. 그러다 보니까 무가 너무 잘 큰 거예요. 저 물 어떡할 거야? 어, 그래도 이렇게 지난번보다 무가 더 컸어? 이거 어떡해. 무가 막 이만해. 와. 이거 어떡하냐? 긴장을 해야 돼요. 오늘 뽑아서 갖고 보관을 해야 되는 것 같다. 너무 크다. 와, 이거 봐. 이거 어떡하냐. 와. 야, 여기 앞에 있는 게 귀엽다. 원래 이만했으면 좋겠는데. 얘 이봐봐. 비교돼? 비닐이, 비닐이 뚫어놓은 비닐의 구멍이 작아서 막 터질라고 그런다. 터질라고 그래. 야, 이렇게 보니까 옆에 거랑 진짜 비교가 엄청 된다. 와.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이거? 뽑아가지고 보관을 해야 될 것 같아.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추워진 거를 추위를 한번 딱 맞춘 다음에 맛을 딱 들여갖고 뽑아서 일찍 보관하게. 너무 커. 아, 그리고 나는 올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관을 했으면 좋겠어. 하나는 철이 오기 전에 뽑아서 저온 저장고에 하고 하나는 묻는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저 동네 형님네 작년에 묻었는데 엄청 잘 됐다 그러던데. 그래? 응. 묻어야지. 응, 한번 묻어보게. 까불면 묻어버린다. 나는 묻지 마라잉. 잘 된 무를 보니까 토요일, 일요일날 너무 마음이 따뜻한 일이 있었습니다. 뭔데? 제가 금요일날 생강을 보냈어요. 10kg, 20kg 수상자를 부산으로 보내야 될 생강을 천안으로 보낸 거예요. 왜 그랬어? 전화번호는 부산에 계신 분 전화번호, 주소는 천안으로. 그래서 부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. 사장님, 큰일 났어요. 일 터졌어. 무슨 일이신데? 그랬더니, 내 생강이 천안에 가 있다는 거예요. 어떡해. 그래서, 어디 계시는데 전화 주신 건데? 그랬더니, 부산이라는 거예요. 저는 부산에서 주문 받은 일이 없었거든. 핸드폰에 와 있는 주소를 확인을 하니까, 부산에 계신 분이 작년에 천안에 계신 분을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 전화 주신 분이 천안에 계신 분이구나 하고 보냈더니, 이게 잘못 간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반품을 받으려고 다시 이렇게 수소문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부산에 계신 분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천안에 계신 분이 이 생강을 20kg로 다 산다는 거예요. 잘못 갔는데. 생강을 진작에 샀는데 또 산다고. 반품 안 해도 된다고. 자기네 것만 부산으로 20kg를 다시 보내달래요. 샀는데 또 산다고? 마음이 20kg. 얼마나 고맙고 따뜻해요. 그 양 엄청난데. 그러니까 20kg를.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. 화도 안 내고.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드릴 건 없고 저희 집에서 가장 흔한 거 이 무. 생채 담가 드시라고 이 무를 딱 뽑아갖고 상추하고 쪽파하고 이렇게 부산에 한 상자, 천안에 한 상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. 오늘 받으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귀한 채소 잘 맛있게 먹겠다고 이때 단문도 다시 오고 그랬습니다. 이 큰 무를 이렇게 아주 그냥 뜻깊게 활용을 했어요. 잘했어요. 기분 좋더라고요. 아직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. 갑자기. 이게 무 보니까 생각나서 그 무를 뽑아서 보내드렸으니까 내년에는 무를 그냥
제때 심어야겠습니다. 올해의 오늘의 교훈은 제때 심자. 너무 커. 큰일 났어요. 크면 맛없다고 그랬는데. 그니까. 큰 거 보내드렸어? 그럼 맛없으면 어떡해. 지금은 괜찮아. 지금. 오늘은 무밭 앉아서 주말에 있었던 일상을 들려드렸습니다. 오늘도 영상 하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